문재인 후보 진영에서의 용광로선 대위가 다소 마찰음을 빚고 있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호프 회동 또 지사 관사에 대한 직접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경선에서 진 후보들을 끌어안으려는 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 상당한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잡음이라는 얘기의 요체는 바로 이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포함된 박영선 의원이 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선대위 지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문재인 후보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장시간 설득을 했는데도 뭔가 확답은 안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저 민주당에 지금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조금 전에 뭐 진행자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일부 그 직책을 네. 본인의 동의 없이 이제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런 경우는 대선 캠프를 보면 간혹 있어 왔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와 사전에 분명히 이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은 자꾸 자칫하면 저는 지난 대선이 자꾸 생각나요. 문재인 후보가 패했던 그때도 저 캠프 분위기는 뭐냐면 이랬어요. 문재인 후보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캠프의 움직임과 당의 움직임은 자칫하면 뭐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별도로 돈다. 그 돈다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도 지난번에 아 우리가 선대위와 같이 좀 호흡을 좀 더 밀접하게 못 맞춘 게 패인 중에 하나다. 네. 이런 반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저 부분이 비슷한 지금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봉합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저 부분이 또 과거를 자꾸 연상하게 하는 지난 선거를 연상해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걸 두고도 더문캠, 문재인 후보 캠프, 물론 뭐 당 안에 있는 조직이 있고 또 캠프가 있습니다만 자, 문 후보 아까 뭐 상당히 엄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경선 캠프와 상의하지도 않고 당이 명단을 마음대로 확정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당 중심으로 치르고 했으니 따르라 이런 그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그 핵심에 김민석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자, 김민석 전 의원 한때 좀 뭐 유명했던 정치인이죠. 김민석 상황본부장이 뭐라고 대선판 전체를 흔드느냐. 위원장급만 발표하자는 마지막 부탁도 추 대표가 무시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번 그 저 이 대선에 임하는 문재인 캠프 측의 입장은 지난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대선의 실패 자체가 이 캠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당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력을 총 그 이 그 결집시키지 못해서 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이번 본선에서는 아 그 상당한 정권을 거의 지금 그 추미애 당대표에게 예, 넘겨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당대표가 선대위 구성을 잘 하리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불협화음 중에 그러니까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전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아, 네.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왜냐고 네네. 한다면 원래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원외정당으로 만들고 그 당명을 갖고 있었던 당이 또 다른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민주당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 전 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되고 난 뒤에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명을 찾아온 과정에서 김민석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에게 대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에 반해서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한 이런 배려 자체가 일종의 당 전체 선대위의 합을 깰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라서요. 매일 이 그 저 후보를 만나서
판세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의 캠프 측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뭔가 좀 이런 정치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질질 끌 문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에도 상당히 정권을 준 부분에서 본인이 넘겨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중으로 뭐 미세 조정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 추미애 대표는 계속 지금 김민석 상원본부장 인선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김민석 상원본부장을 고집을 하는 건지 그 전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지난해 11월 얘기입니다. 추미애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만나려고 했을 때 그 회동을 조율한 사람이 박 전 대표가 김모 씨다, 김 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김 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이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밝혀지게 된 건데 그 이전에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이란 당명이 줄여서 더불어민주당 말고 민주당으로 줄이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이걸 김민석 전 의원이 먼저 등록을 정치판에서도 속칭 알박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추 대표가 김민석 전 의원을 영입해서 그 당명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한 비토 감정이 있죠. 행적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후보 캠프에 감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그 결정적으로 감정이 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 회동을 그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당시 야권 공조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과정에서 상당히 돌출적이다 하면서 이제 분노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선대위 논쟁이 예. 갈등의 논쟁으로 한 프레임이 잡혀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네네. 이런 선대위 명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선대위 명단에서 그동안 친문 패권주의라고 수없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문재인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선대위에 대거 포진돼 있고 문재인 후보의 모든 그 일정과 그다음에 메시지를 여전히 그 측근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십 명의 명단이 발표되면서 거의 다 배제가 됐어요. 측근들은 좀 뺐다. 좀 뺀 게 아니고 거의 다 배제했어요. 거의 다 배제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문 색채를 탈탈 털어버렸던 그 이 명단이다. 명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도 좀 지적을 안 하더라. 근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주요한 부분들은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 있어서는 친문 세력의 기본적인 배제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던졌을 텐데 라는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요. 앞서 말씀드린 호프 회동까지 하면서 이제 후보들 끌어안기를 했는데 이제 충청권의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의 표가 상당히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것 같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도 좀 끌어안고 또 오늘은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도 좀 찾아가서 손을 잡을 모양인데요. 호프 미팅 때 모습, 화합을 외치는 모습 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저 소주 한 병만 가져와요. 국민이 이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하여! 위하여! 네, 바로 지난 8일입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서 자, 우리 화합하자라고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38분 마셨습니다. 네. 아마 술 몇 잔 많이 못 마셨을 것 같은데요. 바쁘니까요, 후보들이.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최성 시장이 바로 후보였죠. 자, 민주당 경선 후보였는데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적어도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경선의 앙금은 후보 간에는 충분히 해소됐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보 지지자들이 그 마음이 동할 수 있느냐는 건 좀 또 별개의 문제겠죠. 시장 지금 후보 간의 앙금은 해소됐는데 지지자들이 통할지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나 네. 지금 이 그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 중에 더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나 뭐 이런 거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희정 그 당시 이제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층은 그런 면에서 그러면 더민주당의 충성도도 높으면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다만 아닌 그 지지층을 그런 문제 있는 후보가 저런 그 뭐 이벤트성 이래도 여하튼 저런 뭐 화합하는 모습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럼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거를 최성 고향시장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경선을 치르는데 문재인 후보가 좀 잘못한 점이 본선을 치르듯 해야 되는데 경선에서 너무 좀 네거티브적이거나 좀 속 좁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은 중도를 어떻게 껴안을 것이냐.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 진영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중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쨌든 보면 이제 안희정 지사 표가 가장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중도 성향은 이제 안 지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와 후보에게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캠프 얘기도 자꾸 나오고 뭐 이게 서로가 뭐 그 봉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의 캠프는 그냥 말로 비서실 기능만 딱 남겨놓고 네. 나머지 모든 일정 홍보 메시지 모든 관리는 중앙선대위로 가감하게 네. 이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의 지금 가장 약점은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의 약점입니다. 그것은 친문 패권주의를 친문 패권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비문 진영을 실질적인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선대위 구성을 완전히 다 중앙당에다가 넘겨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양희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대위 구성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문 세력들이 거의 다 배제된 그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저는 그 적극적으로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하나.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문재인 포비와 문재인 공포증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적폐 청산이 상당히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영호남에서 장거를 하고 있는 시장 군수들의 매감매직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지역을 좀먹는 결정적인 적폐들이거든요. 네네. 이러한 적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적폐 청산이 국민 통합의 길이지 네. 분열과 처단과 보복의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정책과 적폐 청산이라는 탑 슬로건에 그 부분을 섞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또 한 번에 그 지지율 변화는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앞서 지적했던 안 지사와 이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박은순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김부겸 위원의 문제 이 부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윗단위에서 같이 레이스를 했던 사람들끼리 화합하는 모습들은 당연 지사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지지자들의 통합을 그 유도하기 위함이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 좀 과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말한 용광로 선대위가 정말 모든 것을 담아서 녹여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조금 전에 뭐 진행자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일부 그 직책을 네. 본인의 동의 없이 이제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런 경우는 대선 캠프를 보면 간혹 있어 왔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와 사전에 분명히 이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은 자꾸 자칫하면 저는 지난 대선이 자꾸 생각나요. 문재인 후보가 패했던 그때도 저 캠프 분위기는 뭐냐면 이랬어요. 문재인 후보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캠프
후보의 움직임과 당의 움직임은 자칫 한번 뭐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별도로 돈다. 그 돈다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도 지난번에 아 우리가 선대위와 같이 좀 호흡을 좀 더 밀접하게 못 맞춘 게 패인 중에 하나다. 네. 이런 반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저 부분이 비슷한 지금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봉합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저 부분이 또 과거를 자꾸 연상하게 하는 지난 선거를 연상해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걸 두고도 더문 캠, 문재인 후보 캠프 물론 뭐 대로 김민석 전 의원이거든요. 근데 네.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왜냐고 한다면 원래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원외정당으로 만들고 그 당명을 갖고 있던 당이 또 다른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민주당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 전 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되고 난 뒤에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명을 찾아온 과정에서 김민석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에게 대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에 반해서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한 이런 배려 자체가 일종의 당 전체 선대위의 합을 깰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남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라서요. 매일 저 후보를 만나서 판세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의 캠프 측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뭔가 좀 이런 정치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당 안에 있는 조직이 있고 또 캠프가 있습니다만 자 문 후보 아까 뭐 상당히 엄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경선 캠프와 상의하지도 않고 당이 명단을 마음대로 확정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당 중심으로 치르고 했으니 따르라 이런 그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그 핵심에 김민석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자 김민석 전 의원 한때 좀 뭐 유명했던 정치인이죠. 김민석 상황본부장이 뭐라고 대선판 전체를 흔드느냐 위원장급만 발표하자는 마지막 부탁도 추 대표가 무시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번 이 대선에 임하는 문재인 캠프 측의 입장은 지난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대선의 실패 자체가 이 캠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당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력을 총 결집시키지 못해서 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 본선에서는 상당한 정권을 거의 지금 추미애 당대표에게 넘겨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당대표가 선대위 구성을 잘 하리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불협화음 중에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대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질질 끌 문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에도 상당히 정권을 준 부분에서 본인이 넘겨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중으로 뭐 미세 조정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는 계속 지금 김민석 상황본부장 인선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김민석 상황본부장을 고집을 하는 건지 그 전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지난해 11월 얘기입니다. 추미애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만나려고 했을 때 그 회동을 조율한 사람이 박 전 대표가 김모 씨다, 김 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김 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이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밝혀지게 된 건데 그 이전에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이란 당명이 줄여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의 용광로 선대위가 다소 마찰음을 빚고 있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호프 회동 또 지사 관사에 대한 직접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경선에서 진 후보들을 끌어안으려는 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 상당한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잡음이라는 얘기의 요체는 바로 이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포함된 박영선 의원이 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선대위 지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문재인 후보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장시간 설득을 했는데도 뭔가 확답은 안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저 민주당에 지금 선대위 구성.